반지름의 길이가 1인, 중심각의 크기가 반지름이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 라디안인 부채꼴을 그려보셔야 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은 1이야, 1. 요게 1이야. 이때 2 라디안이 되는 각을 부채꼴을 그리고 그다음에 넓이도 구해보라 이렇게. 그러면 1라디안이 뭐가 1라디안이냐? 반지름하고 요 길이가 같은 호의 길이,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야, 1. 그럼 요 중심각이 1라디안. 자, 또 1만큼 더 가세요, 이렇게. 그럼 요 중심각이 2라디안이야, 요게. 반지름 길이 두 배만큼 같다는 거야, 반지름 길이 두 배. 빨간 그한 개가 1. 그 다음에 또한 개가 1이니까 2네. 그러면 자, 요렇게 그리고 요 부채꼴이 넓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그래서 요 값이 1이 된다. 이거. 2분의 1, R제곱 세타 해서 그 값이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반지름이 1인 원에. 반지름이 1인 원에. 자, 반지름이 1인 원에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인 부채꼴을, 요렇게 생긴 부채꼴을 몇 개까지 그릴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 그렸지. 자, 또 하나 더 그리자. 그러면 이 정도쯤 되도록 또 하나 더 그렸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 이게 몇 개까지를 그릴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몇 개를 그렸냐? N개를 그렸다, N개. 자, N개를 그렸다라고 하면 한 중심각이 2라디안이잖아. 그럼 거기 N개를 붙여놨으니까 중심각은 2N이 되겠지. 한 개가 2니까. 그런 게 N개가 붙으시면 중심각은 2N이 될 거야. 자, 그게 전체 원에 대한, 원주 전체에 대한 중심각은 360도니까 이게 2파이잖아, 2파이. 그거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예요. 한 원에 그려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N은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야, 자연수. 근데 파이가 3.14잖아, 3.14. 그래서 요 N 값은 3이 된다, 이거야, N 값. 그래서 중심각이 2라디안이 되는 그러한 부채꼴은 3개까지를 그릴 수 있는. 그럼 3개 그리고 나면 조금 틈이 남지, 그지? 3개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요만큼 틈이 남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동해 이제 마지막이다, 그지? 근데 더 이렇게 할그 없다. 그 다음. 요 점, 요게 P야, P. 이때 OP를 동경으로 하는 그 각을 세탈할 때. 그럼 지금 OP는 4,-3니까 여기 있지. 그럼 어디가 각이야, 어디가? 이게 각이 아니다, 그제? 각은 항상 시초선이 이만큼 돌아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게 각이란 말이야. 이게 세타야, 세타. 그치? 자, 실제로 세타는 이렇지만 이 세타를 세면 항상 뭔 각으로 그려서? 예각으로 그린 거야. 예각으로. 이렇게 항상 예각으로 그렸어, 예각으로. 그리기만 이렇게 그렸다. 자, 그런데 4,3이면 X가 4고 Y가 3이지. 이게 4고 이게 3이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거는 5가 되겠는데. 자, 그래놓고 세타의 4분면을 잡아줘야 돼. 이 각의 4분면. 자, 이건 4, 4분면 있는 각이네. 실제는 이 각이니까, 그지? 아, 그리고 빨리 요거를 딱 잡아놔야 돼. 아, 4, 4분면 각이더라. 자, 그것만 잡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자, 사인 세타는 5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다 라고 쓰고, 이제 뭐만 잡으면 돼? 부호만 잡아주면 돼요. 자, 이건 4, 4분면에서 y 좌표는 음수, x 좌표는 양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기울기도 음수, 이렇게. 키운지 줘야지. 자, 그 다음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야. 그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자, 이게 나중에 그게 될 때는 만약 서술형 같으면 풀이가 들어가야 되지. 그 아무 말 없이 아까 같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지, 그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요렇게 두고, 요렇게 동경을 그린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각을 세타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우리는 그냥 3, 4분 각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요렇게 표현해 주고, 자, 옆에 그림은 이제 요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세타에 대해서. 요게 세타는, 그 세타에 대해서. 12분 오니까 요게 12일 때 요게 5가 되면 요거는 13이다. 이렇게. 그리고 각이 3, 4분면 각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사인 세타는 13분 5, 코사인 세타는 13분 12, 탄젠트 세타는 12분 5다 해놔놓고,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돼. 3, 4분면에서는 Y 좌표도 음수, X 좌표도 음수, 기울기는 양수. 이제 이 대지 삼각 B 찾는 거. 자,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줄 때는 X, Y라고 보면 돼. 이렇게. X, Y라고 보면 되고. 자, 실제 이런 각을, 각으로 줄 때가 있어. 실제 이렇게 각으로. 6분 5파예요. 6분 5파. 이거를 아직 잘 못 찾는 사람이 아직 있더라. 6분 5파이는 어떻게 각을 표현하느냐 하면, 요게 파이니까 이게 6분 6이잖아. 항상 분모를 그렇게 6으로 만들어서. 그럼 요게 6분 6이니까 6분 5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고 요 각이 얼마야? 6분 1이잖아, 6분 1파이. 그럼 6분 5파이, 6분 5파이를 더 가니까 6분 6파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각은, 요 각은 어떤 각이냐면, X축과 이루는 각이 6분 5파이로 보면 돼. 항상 예각을 보라지, 예각. 그리고 각만 2, 4분면에 있다. 요것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제 요게 각이니까,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2분의 루트 3, 탄젠트 루트 3분의 1. 이렇게. 이제 2, 4분면에서 Y 좌표는 양수, X 좌표는 음수, 기울기도 음수. 이렇게. 동현, 확실하겠지? 창호, 확실하냐? 하여튼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다, 그제? 무조건 나와 이거는. 자, 또 이렇게 각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각만 해서 이제 각만 잡히면 X축과 이루는 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잖아, 그제? 자, 1번부터 봐. 4분의 5파이는 자, 뭘 기준으로 해야 돼? 4분의 4파이를 기준으로 해. 4분의 4파이가 파이잖아, 1파이니까. 거기서 4분의 파이, 즉 45도만큼 더 가니까 X축과 이루는 각은 4분의 파이인데 몇 4분면? 3, 4분면에 해당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만 결정합니다. 6분의 13은 어디 있어? 6분의 13은. 6분의 12가 2파이니까 여기 있잖아. 거기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요거는 요게 6분의 파이, 이루는 각은 6분의 파이가 되면서 1, 4분면 각이다. 이 말이야. 자, 300도. 자, 300도는 요 360도에서 60도만큼 돌아오면 되네. 아, 그래서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가 되고 4, 4분면 각이다. 이렇게. 그럼 그냥 60도 같이 그냥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호만 결정해주면 돼요. 부호만. 자, 225도. 자, 225도, 마이너스 225도니까 이게 마이너스 180이지. 거기서 마이너스 45도 더 가면 되네, 그제? 그럼 이게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25도입니다. 그럼 이 각은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고 2, 4분면 각이다. 이제 보게. 창호 됐지?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넘어간대.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몇 사분면인가 하는 것을 찾는 거야. 자, 먼저 두 개 다 만족해야 돼. 사인이 음수. 자, 사인은 y좌표잖아. y좌표가 음수는 여기하고 여기네. 그 다음에 코사인이 양수. x좌표가 양수는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4, 4분면 각이다. 자, 밑에 한 개 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4분면 각인가 했다. 자, 먼저 사인이 음수. y좌표가 음수는 여기네. 사인이 음수.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건 여기네. 그래서 1번은 3, 4분면 각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둘 다 양수인 경우 한번 하고 둘 다 음수인 경우 해야 돼, 그제? 먼저 둘 다 양수인 경우. 코사인이 X좌표가 양수는 여기. 그 다음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1, 4분면입니다. 자, 둘 다 음수가 돼도 되잖아. 그래도 곱해서 양수잖아. 그럼 둘 다 음수가 되는 거,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거 여기.
그 다음 탄젠트가 음수가 되는 거는 여기. 그러니까 이때는 2사분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뜻은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다. 자, 이거는 이제 진짜 많이 썼다. 그지? 탄젠트는 코사인 분호 사인이다. 자, 그래서 탄젠트가 나오는 문제를 풀 때 탄젠트를 그대로 써도 내가 풀 수 있겠다. 그런 거 그냥 풀어. 그런데 잘 못 풀겠단 말이야. 그 식이.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탄젠트는 코사인 분호 사인으로 고치면 된다. 요것만 이해하면 돼. 탄젠트는 코사인. 그렇게 고치는 게 많았지. 그 다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자, 이것도 충분히 했다. 그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자, 주로 쓰는 용도가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이런 식으로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식이 또 이 식이네. 됐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자, 참고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요거는 제곱했는 식을 잘, 모양을 잘 기억을 해도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니까. 그래서 요 식을 딱 보면 요게 딱 떠올라져야 돼.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보게 되면 요 식이 딱 떠올라져야 돼. 이런 관계가. 그럼 요럴 때는 이제 부호만 다르니까 뭐 요렇게 생기겠지. 요 식을 잘 모양을 기억을 해두면 좋아. 그 다음 한 삼각비를 주면 나머지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삼각비는 하나만 딱 주면 나머지 삼각 왜 하나만 주면 구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삼각비를 줬다는 것은 어느 두 변에 대한 길이 비를 준 거야. 아, 5분의 3이다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코사인은 5분의 4가 될 거고 탄젠트는 4분의 3이 되는데 여기 각이 나와 있네. 2사분면 각이라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수. 자, 그래서 코사인 탄젠트 값은 또 이렇게. 삼각비 이렇게 하나가 주면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347번 금방 그거다. 그지? 삼각비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삼각비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요일은 한 4시쯤 되면 시험 나와있다. 그 일찍 올 사람 일찍 와도 돼. 학교에서 갔다가 바로. 그 다음에 348 한이하고 민지도 내일이 일찍 올라가면 일찍 와도 된다. 이게 있을 때 이거 구하는 거 이제 정리 안 시키도 알겠지. 요거 제곱을 해주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거기서 이제 요값 찾아라. 자, 제곱을 했기 때문에 항상 양변 제곱이야. 좌변 제곱이나 우변도 감아두지 말고 우변도 제곱. 그 다음 49 빼기가 있네. 빼기가. 빼기도 마찬가지로 양변 제곱을 해버리면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역시 제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봐라.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식은 제곱을 해주면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그런 말이지. 자, 이때 이제 이것도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도 주겠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을 이렇게도 줄 수 있다. 그지? 요렇게 주로 많이 줘. 요렇게 줄 수도 있고 똑같은 식이니까 요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럼 요렇게 줄 때는 봐라. 이 식을 가지고 탄젠트를 바로 뭘 찾아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변형을 식인다 막 이렇게.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 일단 이 식을 보고 주어진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뭐 구하려니까 구할 방법이 없잖아. 그럼 이 상태로는 못 구한다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탄젠트는 빨리 이렇게 코사인 분호 사인으로 고쳐보는 거야. 자, 고쳐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다르네. 그래서 통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럼 1번에서 구했던 요거에 대한 분호 1 해주면 그게 2번 답이 되겠네. 됐지? 이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런 식들을 간단하는데 사용되는 것. 제일 기본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1.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 분호 사인이다. 이거를 자꾸 이용을 해야 돼. 자, 1번은 요거 제곱하면, 이제 제곱하면 바로 알겠네.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요거 제곱하면 1-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를 더하시오 이 말이죠. 그 요거는 풀마 없어져 버리니까 답은 요렇게 되겠다. 자, 2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 2번은 분모가 다르니까 당연히 통분해야 돼, 그지? 통분해야 되는데 통분하기 전에 여기도 코사인이 있고 여기도 코사인이 있네. 요런 식으로 각 항에 똑같이 있는 거는 묶어내 버려, 쌤이. 이렇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묶어 놓고 요렇게 계산하면 계산하기 편하다, 이제. 코사인 세타 원래 있었고, 자, 요거 통분하면 1-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 분자는 여기서 빼기 요거 하면 되겠네, 그지? 여기서 요거를 빼니까 2사인 세타. 자, 원래 있던 코사인 세타 여기서 자, 요렇게 고쳐져. 뭐. 그럼 이제 분모는 뭔데? 분모는 코사인 제곱이지. 그래서 요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어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하니까 코사인이 하나 약분되네. 자, 코사인 약분하고 나면 코사인 세타 분호 2사인 세타 다시 코사인 분호 사인 또 탄젠트네. 그럼 결과적으로 2탄젠트 세타 뭐 요정도까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써도 관계없다. 이거는 만약에 답에 요거 있으면 그대로 써주면 되고 답에 요게 있으면 쓰는데 요게 더 간단하게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 분호 사인이다. 그 두 개의 식을 항상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 자, 이 범위에서 사인이 5분의 4야. 자, 사인이 5분의 4면 요게 5일 때 요게 4가 되면서 요게 3이 되네. 세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이렇게 하면 틀려, 그제? 사인이 양수가 되는 거는 1, 2, 4분면이잖아. 그럼 1, 4분면 각일 때는 코사인이 양수가 돼서 상관이 없지만 2, 4분면일 때는 코사인이 음수잖아, 그제? 그래서 코사인 값은 이렇게 항상 두 개가 있는 거야.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안 되면. 그것까지 끝이네. 그 다음에 저 뒤에 중단은 관계되는 거 같아. 그래프라고 좀 이어주지. 중단 문제입니다. 이건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요. 이쪽에는. 없다. 자, 378번 보죠. 자, 378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자, 요거 동경이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Y 이퀄 X의 대칭, Y 이퀄 마이너스 X의 대칭.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했다. 그지? 자, 여기서 지금 동경이 일치하는 게 나오기, 책에 나온다. 지금. 요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또 다 알고 있어야 돼. 요것만 꼭 일치하는 것만 내는 게 아니니까. 그지? 일치할 때는 쉽잖아.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0이니까 빼면 6세타가 되네. 그게 360도 N. 그럼 세타는 60도 N이 되네. 그럼 세타의 요 사이에는 60도 하나 나오고 120도.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일치했으니까. 반대쪽으로 일치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쪽으로 일치.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예요. 이렇게. 이때는 항상 알파만큼 가보라고 일단 이렇게 가서 요 베타에 해당하는 각이 이만큼이잖아, 그지? 그게 요거겠네, 요거. 그럼 베타를 빼면 18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그런 것들 다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 그 중에 Y 꼴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만 한 번 더 할게. Y 꼴 마이너스 X는 직선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두 동경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일단 알파만큼 가보라 있지. 알파만큼. 자,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더 갈까? 요강만큼 더 가면 180이네. 그치? 이 자꾸 그림에서 하라 했다. 그림에서. 그러면 알파에서 요강만큼 더 가면
180이 되는 거예요. 360도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이 뭐냐면 요 각이 이만큼이 베타잖아요. 이만큼이. 그 요게 90도잖아. 90도. 그 요거는 베타 마이너스 90도에 해당한다. 베타 마이너스 90도. 자, 그러면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N 플러스 270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더하거나 빼주면 되겠지? 더하거나 뺐을 적에 그게 일정한 각이 무슨 각인가 하는 거, 그거 찾는 것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사분면 각인지, 이거 찾는 거 이제 다 됐지, 이거는. 자, 아까 했던 게 기억이 나는 사람 봐. 요거를 빨리 뭘로 고치는 게 좋겠노? 자, 요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아,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요 양변 제곱하면 되니까. 동의? 양변 제곱하면 이건 항상 알고 있다는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듯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 자, 분자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게 1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구한 요것을 요 밑에 식에 대입해주면 그게 1번 답. 자, 2번 답은, 자, 2번 잘 해놔야 되네. 딱 시험 내기 좋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 말이지. 여기서 이제 직접 제곱해보자. 요거 제곱한다.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잖아. 양변 제곱하면. 그럼 요건 1이지.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 사인 더하기 곱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이야. 근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루트 2야. 합과 곱을 한다는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면 되네. A 더하기 B가 루트 2고 AB가 2분의 1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과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요거는 A 더하기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해서 대입하라 이 말이에요. 여보세요? 모르겠다. 대충 살아. 나는 가봐. 살 게 없더라. 응, 알았어, 알았어. 선생님, 보세요. 뭔데? 아무 몰라요. 아무 몰라요. 하은이가 자꾸 안 했으면 좋겠대요. 뭐를? 수업. 하은이가 그런다고? 야! 하은이, 니 왜 그래? 하은이, 딱 걸렸어.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다 그거다. 와이프 닦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 요것만 하고 끝내면 되겠다. 아니 아니요. 수업.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자동차의 와이프가 3분의 2파이만큼 이때 이 회전판이 닦인 부분은 요 하얀 부분이 하얀 부분 요 하얀 부분의 넓이가 1500파이였다 이 말이야. 하얀 부분의 넓이가 1500파이였다. 자, 이때 이 닦인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지? 닦인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먼저 아까 전에 이런 문제 있었지. 우리 객석 하는 문제. 자, 거기서는 이제 조건이 바로 많이 있었잖아. 객석 문제는. 객석 문제는 요 길이도 알고 요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고 이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바로 R 세타를 구해버리지. 그 이거는 봐. 중심각은 하나 있고 요거 길이밖에 없는 거야. 요 길이밖에.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거는 일단은 전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다는 건 생각은 똑같겠지. 전체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다는 그 생각은 똑같은 거야.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가 구해져야 돼. 요 길이가. 맞지? 요 길이가 구해져야 뭐 호의 길이든 부채꼴의 넓이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지. 근데 그거를 구하는데 뭘 이용하느냐 하면 딱
딱 낀 이 부분의 넓이가 1500파이다는 요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 쓴다.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라는 말이지. 큰 부채꼴 2분의 1 R제곱 X 더하기 50의 제곱 R제곱 세타가 3분의 2파이 빼기 작은 부채꼴 2분의 1 X제곱 3분의 2파이 작은 부채꼴을 뺐더니 그게 넓이인데 그 넓이가 1500파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1500파이가 됐다. 자 이제 계산 정리하자. 파이는 다 약분. 파이는 다 약분. 2도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 자, 양면에 3을 곱하자. 3을 곱하면 요거 없어지고 요놈 또 없어지고 요 값이 4500. 자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주면 좌변에 남는 게 x 더하기 50의 제곱에서 x 제곱만 남고 우변이 4500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약분되면서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요 x제곱 x제곱은 없어지니까 요게 100x 더하기 2500이 됐고 그게 4500이 됩니다. 자 요거 넘어가면 2000 그럼 x는 20 이렇게 돼. 그래서 x 구하는 게 크게 복잡한 계산은 없다 지금 그제? 자 이제 x가 20이라고 구해졌네. 요게 20이에요. 요게 주어진 게 넓이니까 일단 넓이를 이용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이용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넓이를 쓴 거예요. 자 이제 뭘 구하느냐면 요 하얀 요 고무판이 지나간 요 하얀 부분의 넓이를 찾겠 닦인 부분의 참 둘레를 찾는 거예요. 둘레. 자 둘레는 요 길이가 50이잖아요. 요 길이가. 요 길이도 50이겠지. 자 그거 두 개를 더하면 100 더하기 자 이제는 작은 호의 길이하고 큰 호의 길이만 더해주면 되네. 그치? 그럼 작은 호의 길이는 R 세트하면 20 곱하기 3분의 2파이 더하기 큰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70이니까 70 곱하기 3분의 2파이 자 요만큼이 둘레의 길이가 된다. 요 하얀 부분에 대한 둘레의 길이 빨간 호 두 개하고 파란 선 두 개하고